소중히 여기는구나,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서울대 가려고 합니까, 굳이? 네. 네. 인정하니까, 네. 나를 알아주니까, 왜 부자 되고 싶어요? 부자 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네. 알아주니까, 인간의 기본 욕구예요,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네. 또 사람의 기본 욕구인데 먹고 싶은 욕구, 자고 싶은 욕구, 성욕 이런 기본 욕구예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 베이비시터 분이 아이를 돌보면은 엄마는 맞벌이를 하고 직장에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게 엄마보다 그 베이비시터 더 많은 거잖아요. 에이. 그래서 책에도 이렇게 써주신 것 같아요. 그 현명한 베이비시터는 아이 엄마보다 아이를 더 잘한다고. 에이. 뭐 얼마나 잘하게 된 건가요 이게? 다 알고 있어야 돼. 아이에 대해서 세세히 알고 있어야 돼. 네. 그래야 아이들 그 안전을 지킬 수 있고,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아이들 기질, 성향, 피부, 뭐 아이가 어디가 아픈지 면밀하게 체크해야 되고요. 아이 간에서는 엄마보다 더 세세히 알고 있어요. 왜 애들은 왜? 애들은 가만히 있으면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네. 예. 어떤 상황이,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 아이를 한눈 팔면 안 되고, 아이들 아무리 잘 봐줄 때도 아이가 다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항상 긴장하고 아이를 잘 알고 있어야 돼. 아, 제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까? 아, 저 왜 가만히 있지? 빨리 가서 살펴봐야 돼. 그럼 이제 뭐 그 부모들은 잘 모르지만 베이비시터 분은 잘 아는 뭐 이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있어요. 어떤 것들이 주로 그런가요? 애가 이게 발가락이 근데 애기 엄마는 자세히 잘 모르더라고요. 네. 근데 꼭 보니까 아빠 발가락하고 꼭 닮았는데 이 엄지 발가락이 굉장히 커요. 네. 좀 큰데 약간 살짝 돌아갔는데 엄마는 그 돌아간 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갔다고 하니까 그래요 하면서 보니까 맞네 그러지. 발이 있잖아요. 여기 여기 부분이 살짝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자세히 안 보면 잘 모르죠. 그렇죠. 네. 이제 시터로 일을 하시면서 아이도 다 씻기고 뭐 다 이러니까 이거 다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이제 베이비시터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 엄마와도 협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부분에서 협력이 좀 필요하고 이 협력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어디에 있나요, 좀? 아, 협력이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아기들 먹거리. 먹거리? 예, 먹는 거. 가령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손수 다 만들어 먹는 걸 원해요. 네. 왜 내 아이처럼 제가 먹이거든요. 네. 그러면 웬만하면 조미료 안 썰고 또 뭐 가공식품 안 먹이려 하고 빵, 우유, 국수 이런 거 잘 안 먹이려 하는데 아이들은 또 그걸 원하잖아요. 그렇죠. 좋아하죠. 고기 달라고 고기 안 좀 밥 안 먹으려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엄마는 편하니까 이제 간단하게 간편식을 좋아하잖아요. 뭐 렌즈에 탁 데워서 주는 거 이런 거. 저는 렌즈 잘 안 사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엄마는 막 그냥 막 먹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될 수 있으면 안 먹였으면 하는데 그래도 말을 제대로 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요리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럼 애가 배가 고프잖아요. 그럴 때는 또 빨리 먹이라고 또 엄마한테 재촉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런 게 있었어요. 아, 예상으로 먹거리 부분이 좀 그렇게 마찰이 있을 수 있겠네요. 저는 또 제가 그런 걸 안 좋아해요. 그쪽에 또 신념이 있으시구나. 가공식품 이런 걸 될 수 있으면 안 먹이려고. 왜냐면 요즘에 너무 가공식품이 많고 애들 먹거리가 안전한 게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 안전한 먹거리를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또 조리사 자격증을 따게 되고 아이들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아이들 때문에 안전한 먹거리를 먹여야 되겠다. 맛있는 거 좋은 거 웬만하면 이제 그 우리 밀 우리 식품 이런 걸 먹이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또 아기 엄마는 엄마 그냥 편한 걸 원할 때 엄마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 이제 처음에 이제 방문했을 때 이제 뭐 부모님과 이제 만나서 부모님이 뭐 이것저것 뭐 어떻게 해달라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하는 것도 어떤 것들이? 그때 애들 이제 뭐 그림도 해줄 수 있나 영어도 해줄 수 있나 뭐 엄마 좀 많이 요구해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교육적인 부분. 네. 근데 원래 그 베이비시터 분들이 그런 거 다 해주는 건가요? 원래는 뭐 그러지는 않는데 원래는 또 영어 선생님은 또 영어 선생님대로 하고 이렇게 학습 선생님이 또 따라오셔요. 오셔는데 또 어떤 엄마는 이제 또 이렇게 해줄 수 있느냐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이제 책에서 이제 네. 그 아이의 생각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 아이의 생각 인정해 준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이를 인정해 준다는 것은 네.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아이를 내 아이처럼 소중히 여기고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러면은 이게 베이비시터 분들이 그 돌보는 아이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이 연령대는 좀 다양한데요. 네. 보통 0세부터 신생아부터 네. 주로 많이 하는 보는 애가 한 3세, 4세 요렇고요. 또 초등학생까지는 또 받을 수는 있어요. 초등학교 이제 방과 후에 또 받으려 하는 엄마들이 또 있거든요. 네. 예, 그건 이제 연령대는 다양합니다. 그럼 이 아이의 생각 인정해 준다는 건 이제 아이가 이제 말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아이의 생각 인정해 주는 뭐 사례? 뭐 어떤 뭐 에피소드랄까요? 이런 거 혹시 아이가 제가 그때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좀 소심한 아이예요. 네. 소심해서 말을 표현을 잘 안 해요. 표현을 잘 안 해서 이렇게 자기 원하는 게 있으면 뭘 원한다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네. 얘는 좀 심하고 내성적인 아이다 보니까 말을 좀 잘 안 해요. 그러면 얘를 눈높이에 들어가서 얘를 바라보고 네. 얘를 항상 말을 해줘야 돼요. 물어봐줘야 돼 얘한테. 물어봐주고 왜 그러는지 이렇게 자기 눈높이에서 이야기해야만 얘가 마음을 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 정말 이렇게 잘 관찰을 해야 돼요. 원하는 게 있으면 원한다고 하는 애들 있어요. 네. 이거 해주세요. 뭐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얘는 자기가 원한 걸 표현을 잘 못해요. 네네. 그러다 보면 항상 이렇게 뭘 원할지 왜 그러냐고 네. 얘한테 뭘 원하느냐 네. 이렇게 계속 물어봐주고 아.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자기를 인정을 해준다는 생각 신뢰를 하게 될 경우에는 네. 이야기를 잘 합니다. 아, 그냥 존중을 네. 해주는 건가요? 네. 항상 물어봐주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뭘 원하는데 이렇게 자꾸 물어봐줘요. 그 책에서 이제 아이의 생각을 인정해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예. 써주셨잖아요. 네. 어떻게 하는 건가요? 먼저 이제 아이는 생각이 변화돼요. 긍정적인 생각을 항상 해야 되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고 내 생각과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줘야 돼. 그리고 아이를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아이를 사랑한다고 항상 말해주고 먼저 다가가야 돼. 네. 아이 눈높이에 다가가서 아이를 바라봐주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또 아이들을 많이 안아주고 항상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또 아이 존재에 대해서 네. 아이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너는 소중한 존재라는 걸 항상 말을 해줘야 됩니다. 항상 아이는 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있잖아요. 네. 그게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맞아요. 예, 우리 인간이 왜 태어났다고 생각하세요? 네. 네. 사람이 네. 태어나서는 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인정받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네. 예, 우리 선생님도 네. 유튜브 뭐 잘한다고 구독해주고 네. 좋아요 누르시면 좋잖아요. 네, 좋죠. 아이도 똑같아요. 아이들도 네.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서울대 가려고 합니까, 굳이? 네. 네. 인정하니까, 네. 나를 알아주니까. 왜 부자 되고 싶어요? 부자 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네. 알아주니까. 이게 인간의 기본 욕구예요,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네. 또 사람의 기본 욕구인데 먹고 싶은 욕구, 자고 싶은 욕구, 성욕 이런 기본 욕구예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 남편이 나를 인정해주면 기분 좋잖아요. 네. 인간의 기본 욕구예요. 아이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인정받기 위해서 항상 아이들이 왜 울까요? 아이들이 우는 거는 네. 나를 좀 사랑해 줄라. 나를 좀 관심을 가져달라. 나의 기저귀 지금 좀 갈아주라. 네. 나한테 관심 좀 가져달라. 네. 울음으로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네. 아이는 네. 말을 못하니까. 네. 울음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져주고 아 내가 그랬구나 하고 인정해주고 안아주고 다독거려주고 그러면 아이들은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엄마가 나한테 관심을 가지는구나 아, 이렇게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제가 봤을 때는 아이가 부모보다 베이비시터를 더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부모는 예를 들어서 뭐 무관심하거나 너무 바쁘니까 이제 시간 덜 못 써주는데 이제 베이비시터 이모가 나를 막 인정해주고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럴 수도 있죠. 실제 그런 애도 있습니다. 제가 집에를 못 가게 하는 애도 있었어요. 아 이제 퇴근하셔야 되는데? 네 가야 되는데 막 울고 너무 못 가게 하고 그럼 어떤 때 자고 갈 때도 있었긴 한데 그래도 저는 베이비시터지 엄마가 아니거든요. 근데 항상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찬이를 봐주는 이모야 이모고 찬이의 엄마는 아니야. 찬이 엄마는 찬이를 제일 사랑해. 그렇게 항상 이야기해 주죠. 찬이 엄마가 찬이를 제일 사랑해. 찬이 아빠가 찬이를 제일 사랑해. 나도 찬이를 사랑해. 하지만 나는 찬이 봐주는 사람이야. 찬이 엄마가 아니야. 이 세상에서 찬이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찬이 엄마, 찬이 아빠야. 이렇게 말을 해주죠. 그러면 애가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알아요. 이해를 해요.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어요. 아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모라고 부르나요? 혹시? 이모라고 불러요. 그 이제 책에서 이제 어떤 애는 또 할머니 하기도 해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어떤 호칭이 좀 편하세요? 뭐 호칭은 할머니 해도 괜찮고 이모 해도 괜찮아요. 아 그게 상관은 없다. 네,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 책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결정권을 줘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아이들한테 결정권을 준다는 건 어떤 의미고 왜 줘야 되는 건가요? 예, 우리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아이가 나를 이 인격체로 봐줄 때 아, 나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나는 존귀한 자구나. 나는 귀하게 나를 봐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죠. 아이들이 결정권을 줬을 때 아이들은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아 나도 이게 결정권이 있구나. 우리 주민등록 있잖아요. 나 주민등록 있구나.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또 투표권을 행사하잖아요. 이거 당연한 권리. 국민으로서 권리. 나는 투표 행사할 수 있다. 나 성인이 되었구나. 굉장히 뿌듯하잖아요. 소속감. 또 애국심도 생기고 그쵸. 또 아이들이 가정의 일원으로서 아 내가 가정에서 소중한 존재구나 아, 엄마 아빠가 나를 인정해주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아이들 아이들이 또 이 권리는 이제 당연한 의무이고 또 자기 스스로 누가 해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자기잖아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요 유튜브 보세요. 이거 다 뭐 기획하고 다 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누가 뭐 어떻게 저는 뭐 만약에 제가 저는 뭐 체육학과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어디 가라. 그럼 부모님 책임질 거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서 그것도 그게 다른 책임도 자기 있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니까 그걸 어릴 때부터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부모님들이 길러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지. 우리가 유튜브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꾸 해봐야 되죠. 애들도 이 결정할 수 있는 이걸 자꾸만 해봐야만 잘할 수 있거든요. 뭐 공부 잘하려면 시험 많이 치봐야 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뭐 먹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결정해야 되잖아요. 눈 뜨면 우리는 항상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고 또 뭐 잠자기 전에도 항상 우리는 결정하고 판단하고 결정권을 행사해야 되잖아요. 점심 때 뭐 먹지?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요즘 애들은 항상 이걸 계속 엄마들이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엄마 뭐 먹을까? 엄마 뭐 할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데 이게 뭘 해야 될지 뭘 결정해야 될지
결정하는 걸 계속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은 이 학교에서 이렇게 전화를 들고 있어요. 네. 엄마 지금 마치는데 어떡할까요? 또 수업 시간에도 이거 어떻게 할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뭐라고 했는데 엄마 어떻게 해요? 아. 네, 이게 경험을 안 해보니까 자기 네. 스스로 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주도적으로 자기가 해야 되는데 엄마가 다 해주면은 이 애가 자기 스스로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교육의 목적이 자립과 독립이거든요. 독립적인 아이로 자립적인 아이로 길러줘야 되는데 네. 이렇게 결정을 애들이 잘 못하면 어떡해요? 대학을 가야 되는데 엄마가 뭐 이과 가라 이과 네. 이거 가면 좋아 그럼 뭐 네. 장래성이 있다라면 그런가 하고 자기는 이과 가고 싶어도 엄마의 결정에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왜? 경험을 안 해보니까 엄마 시킨 대로만 했으니까 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립적으로 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줘야 될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실제 이제 사례로 네. 아이에게 결정권을 좀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네. 작가님께서 어떤 걸 좀 해주세요 아이한테. 아이한테 네. 이제 아이가 작은 것이라도 성취했을 때 그 성취감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가령 아기가 뭐 신발을 잘 못 신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제대로 신지를 못하는데 이렇게 빨리 신하고 신키지 않고 네.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스스로 성취하고 잘 신었을 때는 칭찬해주고 용기를 주고 예,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박수치주고 예, 그렇게 용기를 주고 지적 인정해주면 이게 자신감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다른 것도 다 하면 자기가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하거든요. 그 이제 작가님께서 결정권을 그렇게 아이한테 주면은 그 네. 아이는 이제 훈련이 되는 거잖아요. 예, 훈련시키는 거예요. 네. 예. 그럼 그치? 그런 아이들은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나요? 스스로 해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거 내가 할 거예요. 그 애들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잖아요. 네. 그러면 애들 도시락을 갖고 다니거든요. 자기 도시락 자기가 갖고 다니거든요. 네. 그럼 애한테 이거 다 먹고 난 거, 요 쓰레기, 이게 싱크대에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올려놔요. 네. 스스로 올려놨고, 또 스스로 갔다 오면은 손 씻는 거, 항상. 손 씻는 거 훈련하고. 스스로 하게끔 뭐든지 다 스스로 하게끔 이렇게 연습을 시키죠. 밥 먹는 것도 딱 이 시간 되면 밥 먹어야 된다고 네. 예, 혼자 먹게끔 얘는 계속 흘리고 막 떨어뜨리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혼자 먹을 수 있도록 예, 훈련을 자꾸 시키는 거죠. 예. 훈련 받은 아이들은 예. 다른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예. 어떤 이제 좀 차이? 어떤 이제 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자립심이 생겨요. 자기 어떤 자립심이 생기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내가 이렇게 뭐 싫으면 싫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예. 근데 저게 그렇게 하지 않은 아이들은 그냥 시키면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자기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예.